여러분, 저는 지금이 몇 시냐면 3시 50분이에요. 보이나? 3시 50분인데, 원래는 오늘 좀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밥도 먹고 미팅을 가려고 했는데, 민기적 하다 보니까 벌써 나가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다녀올게요. 앞머리가 자꾸 갈라져.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기회로 아, 그러니까요. 소개를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영광이에요, 저희도. 미팅이 끝났어요. 미팅이 너무 원활하게 돼가지고 속이 시원해요.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롬코벨 그려주셨어요. 너무 저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필요하시면 이미지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미팅하고 이제 집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커피밖에 안 먹어서 너무 배고파요. 얼른 옷 갈아입고 빠르게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 저배 같은 게 달라붙을 것 같아. 가오나시? 그러면 옷을 빠르게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뭘 원래 해 먹을까 했는데, 그러기도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어제 끓여놨던 된장찌개를 끓여서 재탕 한번 하고 계란후라이를 해 먹을 겁니다. 프라이팬! 잘 먹겠습니다. 첫 끼를 드디어 먹으니까 살것 같다. 잘 나오나? 놀러가기로 했는데 김밥을 만들고 싶다고 만들고 있어요. 저 자고 있었는데. 아니, 김밥은 몇줄 만들려고 단무지를. 선물로 드레스 만들어도 되겠어. 승상님, 네. 맛있게 드세요. 언제 만드세요? 시간을 주시겠어요? 아, 네. 이 김밥의 이름은 뭐예요? 김밥의 이름이요? 네. 김밥입니다. 성이 김씨. 네, 이름은 밥입니다. 조씨 아닌 게 다행이네요. 바다지 거기가? 모르겠어. 선제도? 선제도 가고 있어요. 저희 겁먹고 있어요. 내가
풍선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웃음) 여러분, 저희가 여기 이쁜 카페가 있다 해서 왔거든요. 여긴데 오늘 문을 닫았어요. 오늘 쉬는 날이래. 지금 바다가 있을 걸 생각했는데 물이 다 빠져가지고 갯벌이에요. 저희 오늘 여기서 밥 먹을 건데 갯벌 보면서 밥 먹을. 너무 좋다. 제가 요즘 답답한 일이 많아서 저한테 스트레스 풀게 해준다고 이렇게 바다를 데리고 왔는데 갯벌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서 더 좋은데? 쉬는 날이라서? 아까 만들고 드디어 한 5시간 만에 만든 김밥 아닌가? 만드는데 한 5시간 걸린 김밥. 먹는데 한 7시간. 오, 모델인데? 밖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잘 나와? 얼굴, 무릎. 얼굴은 이렇게 하면 돼. 무릎이 남으시네. 네, 무미, 무미. 김정은 아니야? 머리 무슨 김정은 같이 나오는데? 듣고 보니까 그거 올려줘. 나 댓글 달게. 김정은이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친구랑 같이 바다 가서 갯벌, 선재도 가서 김밥도 먹고 예쁜 노을도 보고, 원래는 캠핑장처럼 되어 있는 고깃집이 있어서 거기 가서 밥을 먹으려 했는데 거기 예약이 꽉 찼대요. 그래서 오늘 못 가가지고 아쉽게 집에서 밥을 더 먹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배가 부르긴 한데 어쨌든 오늘 하루 너무 알차고 맞습니다. 힐링데이.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갈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